혼자 살 때도 가난했는데 결혼해서도 가난해야 한다고? 난 진짜 싫은데.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마언입니다. 전인 13년간 수천상을 결혼시킨 커플 매니저입니다. 결혼시킬 때마다 이 커플 결혼 진짜 잘했다. 어? 둘이 결혼해? 등등 저도 결혼을 시키면서 왜 잘 살겠다 아니다 그런 느낌 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매칭 진행을 하면서 남녀의 서로 행동이나 만남 후 상대방의 후기 피드백 등을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회원들의 성향이나 성격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 드릴 순 없지만 저한테는 엄청 친절한데 상대 남자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고요. 저한테는 무뚝뚝했는데 상대 여자에게는 정말 진실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남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점점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죽어라 이래도 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 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부터 결혼을 하게 되면 가난해지는 커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면 알지? 첫 번째, 나는 나, 너는 너, 따로따로.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따로 있는 거야. 둘 다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부부일 뿐이지 같이 공유하는 게 전혀 없는 부부. 심지어 월급부터 생활비까지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고 무조건 반반인 커플. 이게 가능하냐고요?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남자는 구급공무원, 여자는 일반 회사원이에요. 여자가 6살 연상이죠. 세대 차이도 나고 남자가 워낙 개인주의라서 명절 때도 우리 서로 각자 집에 가자. 돈 관리도 서로 얼마 버는지 묻지 말고 각자 하자. 힘든 것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 각자 해결하자. 그래서 저는 이 동생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결혼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 개인주의가 더 심해져서 따로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잘 때 그냥 합체하는 거 빼고는 모든 걸 각자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힘든 것도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얘기해요. 이러니 이 둘은 공통분모가 없고 같이 산다는 느낌도 못 받고 같이 미래를 그려야 할 이유도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둘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사는 부분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절대 부자 근처에도 갈 수가 없겠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돈 쓸 거 다 바닥까지 쓰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만 즐기며 살자는 거죠. 내일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난 오늘만 산다. 두 번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그 남자. 결혼 전 둘은 술의 문화가 너무 잘 맞아서 술로 사랑을 이루었고 술 먹는 게 너무 잘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남자가 술이 365일이야.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술이야 아주. 월급 한 400 타면 술값이 400이래 그냥. 말이 돼요? 본인이요 그냥 여기저기 다 쏘는 거야. 다 그냥. 이건 뭐 술값을 벌러 다니는 건지 가정을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빚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녀까지 있대요. 이렇게 살다 보니 여성분이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점점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있으니 한숨만 나오는 케이스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100% 팩트예요. 저는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세 번째, 너무도 무기력한 아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분이 직장생활 잘하다가 결혼 후에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청소, 빨래, 살림도 안 해. 그냥 누워만 있나 봐. 힘이 항상 없어요. 이걸 본 남자분은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해요. 이거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픈 거 맞아요. 정신적으로 뭐 마음이 아픈 거 아닐까요? 이런 게 남자분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빛이 안 보이는 거야. 미래를 그리기는커녕 옆에 있다 보니 본인도 맥이 빠지고 삶의 희망조차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분은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거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있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가난한 친정. 얼굴이 정말 예쁘고 착해서 아, 내가 돈 잘 버니까 그 여자분의 얼굴과 성격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와이프 친정이 너무 경제적인 게 너무 바닥인 거예요. 월급을 버는 족족. 친정아버지 병원비에 조금 더 나을까 싶으면 또 친정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또 친정오빠의 사업자금 등등 자꾸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하나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상대방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드립니다. 혹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결혼 전 설마
아니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들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경제적 마음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지 몰랐다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 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내 삶을 더 힘들고 가난하고 나를 갉아먹는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괴로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떤 결혼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결혼을 하고 싶나요? 결혼 후에 내가 갑부 혹은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진 않지만 그지같이 사는 건 아닌 거죠? 마음이라도 풍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요. 지금까지 한마은이었습니다.